진선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명시 2월까지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80억 5,84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금융 리모델링 보조사업의 시설비 재원 비율이 당초 국비 70%, 시비 30%에서 도비가 9% 추가 내시되어 시비가 2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시비 1,546만 4천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증액하였으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병역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호흡기 장단크림 설치 운영 지원 보조는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1월 2000 엘리아병원 지정에 이어 12월 말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2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업에서 2억 3,387만 4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업은 남부지역 응급의료를 위해 2000 엘리아병원과 위시파 협약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가족보건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는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의료 및 구조비에서 4,400만 원을 증액 배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보조도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1억 679만 7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단위사업 부가지수 운영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보조의 비상경보장치 시설비용 지원 예산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225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명시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조치 사업 일반 운영비와 의료 및 구조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고 확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치과의사의 보건소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유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5쪽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하반기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비용을 명시유월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확대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시적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유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유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하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는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씩 치료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만 정도 인구에 두 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엘리아병원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 개소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억 설치비용 시설비가 1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로 1억이 내려갔던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추가 1개소 설치는 2000병원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먼저 치료를 해서 만약에 그 지금 코로나19에 의심될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바로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치를 하고 약을 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그렇게 소리하면 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담 의사들 이렇게? 네, 거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안에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들이 같이 별도로 됩니다. 그러면 그 호흡기 그 전담 클리닉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대로도 밖에 이렇게 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초에는 호흡기 전담 대상 의사를 4명,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을 4명 이상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병원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인력이 그쪽에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 사실은 4명 기준에서 3명 기준으로 인력을 좀 많이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명? 의사 한 명은 네, 상시 진료를 위해서 한 명 정도 보조 인력이 한 명쯤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지금 전담을 해서 치료도 하는 거예요? 진단만 하는 거예요? 아니, 처방까지 같이 하는데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대부분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나면 일반 의원에서는 안 받습니다, 환자 자체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받고, 만약에 코로나가 의심돼서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절대 입원을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능 19쪽 보면요. 남북통합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네. 이 남북통합보건소가 당연히 어디까지 정도 되는 거예요? 주요비? 장원 10명, 7명까지 포함입니다. 장원 10명, 7명, 3군데? 네네. 3군데 면에 있던 지소를 통합해서 네, 통합 중간 지점에다가 통합 지소를 만든 거기 때문에 3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게 그 독일에다가 네. 리버드링기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받았잖아요. 먼저 네. 받았다가. 네네네. 이게 그 전에 받을 수가 있었던 걸로 받은 거 아니면 아, 그전에는 요 사업이 사실은 없었던 건데요. 그린 리모델 그린 사업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별도로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세후조사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사업은 사실은 지금 이제 냉방기관,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옛날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새로 신규, 새로운 그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게 되면 도비든지 올프로테지를 대부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네.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끌어오시도록 네네. 좀 근데 이제 요거 애초에 이제 중앙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네. 지방비 30%인데 사실 도에서 도비 재원을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자치단체별로 이제 그런 사업이 많이 이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나중에 그럼 도비를 좀 지원해라. 그래서 도비 지원한 것만큼 이제 시비는 줄게 되는 거고, 그 이제 도비 지원 받은 부분을 이번에 이제 계산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신축되면 총 2년이면요?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명재입니다. 네. 남북 통합지선은 2021년에 그때 개소하였습니다. 아니, 2001년에. 네. 네. 그럼 한 18년 정도 됐네요. 네. 네. 리모델링에서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기기를 들여놓은 거. 처음에 했대요? 아, 지금 리모델링은 냉난방기만 쓰는 교체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네. 별도 이제 그 구성 부분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냉난방기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약제 응급실 의료 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순전히 말씀 들었을 때는 이제 미스터 협약을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북권이 지역적으로 여기 응급실을 2,000명만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그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제가 실무하기 전에 이미 시단일 때도 많이 고려를 했어서 엘리안 병원에 이제 24시간 그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협약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응급실만 운영해서는 그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부 한 시군에서 이제 시에서 이제 부족을 좀 준 건데, 지금 저 엘리아 병원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병원도 지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병 오해 항목이 지금 다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 병영 수익이 맞추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2,000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응급실만 운영한다고 하면 적자입니다. 공공병원도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병원 전체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 응급실을 지원을 해서 이제 수준 타산을 맞추고 있었는데, 병원 전체에 환자가 쓰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네는 지금 당장 이걸로 하면 뭐 한 달에 뭐 1억 5천 이상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열 달이면 뭐 15억 정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고, 코로나 이게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환자가 그 예상처럼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경우에 좀 감가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 저희가 이제 24시간 캐치를 하면서 일단 최대한 근무 시간 좀 연장시켜달라. 지역주민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이 대부분 그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지금 매력을 봤는데 지금 7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12시까지라도 좀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 병원장님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늘려가는 쪽으로. 지금 이 남북권이 율면이나 설성이나 장원 같은 경우에 그 인근 주변에 큰 병원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위스탑을 하는 거고, 또 야간에 이제 공급실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 협약이 안 된 페이지가 돼서 이렇게 간다면 가뜩이나 연로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이죠. 그러면 119 같은 어떤 응급실에 대한 그런 부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뭐 있을지. 지금 현재 뭐 당장 뭐 어떻게 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7시까지는 최대한 더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추가로 병원장님하고는 이제 12시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2,500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중요한 거는 7시간 중에 한 게 아니라 야간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지, 7시부터 12시까지 늘리는 이게 대안일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원 쪽에서는 엘리아 병원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엘리아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병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그 의용 투방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개서 신속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이를 해서 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그거는 뭐 책임 회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을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그 율면에도 의용소방대가 있고 설성에도 있고 장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군대하고 어떤 매칭을 해서라도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동 수단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은 뭐 2억 3천 정도까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다면 그런 방법 통해서 안 되면 뭐 어떤 조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뭐야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함께 하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골의 형님. 네, 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이 있어요. 230쪽에. 네. 그 지금까지 대상자는 누구고 앞으로 확대하는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230쪽. 하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해서. 아, 네. 이거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국가 지원 예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네. 그 만 19세. 19세에서 61세 사이가 이제 사실은 의무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체를 감안하면 대상 범위가 너무 많아서 19세하고 61세 사이에 이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리고 이번에 의무 대상 의무 접종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인원이 이제 300만 명 많아서 3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내려주면서 매년 4월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명시효를 설명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명시효해서 내년까지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 230쪽에 비상응급 장치 설치 비용 지원을 세계소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거는 세계소가 어디인지 좀. 아, 세계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신과 의원 세 군데가 되고요. 정신과 병원도 있었는데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대상 시설이 돼서 이미 설치를 했어요. 네. 설치를 안 한 의원 세 군데인데 화학 정신 약과 의원하고요, 현대신경정신과하고 윤현상 의원 세 군데가 사업 대상에 들어와서 공연적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쪽으로? 네, 정신과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당황해서 의료진하고 의료진 통계공화나 뭐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찰서하고 비상대를 연결해서 배를 부르는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명시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계기로 인해서 비율된 거죠? 그런 경향이 좀 많으세요. 그 병원 가서 어차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 치과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제 그 병원을 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입을 벌리고 하는 거라 학생들이 많이 꺼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5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5학년 때 이제 여기 지금 2월 대상 대상자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지원은 또 별도로 예산이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같은 경우는 4학년, 5학년, 9학년을 동시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의료원에 성악가가 주간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야간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인이 없다 보니까 네.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2000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야간에도 소아과 전문인이 있으면 엄마들이 분당이라든가 서울까지 연구사항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소아과 전문의가 야간에 진료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주간에 이제 결국은 소아과 진료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연락 왔을 때는 또 밤에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왜 여기 생명에서 보고도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사실 2,000명원이거든요. 2,000명원 드렸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2,000명원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있거든요. 12시까지 이제 그 확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응급실 내에 있건 응급실 밖에 있건 어쨌든 간에 이제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걸 어떻게 좀 만드는 방법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도에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채택은 안 됐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아과 의사를 한 명 늘리려면 정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거기 장, 그 의원 장관을 보면 정원을 빌릴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그 요청을 했고, 이천병 원장이 또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받아야 되니 도의 정원 승인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정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정원 승인은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서 사업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사 구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보면 소아과 같은 경우에 5시에 끝나면은 12시까지 그 병원을 운영을 하려 하면 의사가 질, 의사 회의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들어와야지만이 병원이 손익분기점에 맞아지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시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천병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지금 엘리아병원 야간진료소 운영하듯이 유식화 협약을 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줘야지만 그 이천병원에서 소아과를 개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의사가 만약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의사가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한번 다시 계획서, 이천 계획서 받아서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기덜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만 있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그 조제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약국이 같이 동시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도 같이 열어야 되고 이런데 약국도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에 뭐 딱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집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원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지금 2007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직구도 그 병동 가동률이 굉장히 50%밖에 안 되죠?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0%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이제 의료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보조인력이 사실은 공고를 한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 어려울수록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천병 원장님이 기숙사를 넣어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숙사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충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빨리 이제 의료력이 도충이 되면 저희 제가 그 병원 증축 같은 이제 설계 부분을 착공까지는 제가 이제 해고 따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삼국병상공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운영하는 인력만 있다면 병원을 크게 분리하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병원장님도 빨리 정상화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의료력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80병상 이상을 코로나19 이제 전환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 중대본이 자료를 보면은 2,000병원을 병상을 늘리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일반 병상을 이제 전환시켜서 음압장치는 이제 200명으로 설치를 해서 중환자실 좀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늘리게 되면 일반 환자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금 시내에 있는 일반 병실을 추가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병상을 늘려서 운영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빈병실 가동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네. 간호사들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지금 저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천 안내에서도. 네,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동선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시군은 또 하는 곳이 있고. 지금 아마 동선 공개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중대본에서 회의가 됐고요. 그 국무총리님께서도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 중대본 회의가 끝나면 이제 도 회의 따로 하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건데 이제 시군 간의 동선 공개 부분.
그쪽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침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딴 데서 지침을 어겨서 이제 동서공개를 좀 세우려고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서로 하지 말자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앙에서 지금 그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동서공개 지침이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좀 그 어떤 상황을 좀 보시나 봐요.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동선이나 정황점을 보시고 이게 꼭 굳이 동선공개를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 분들이 모르세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담당자분들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아, 이것은 전파에 우려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 하에 아마 동선공개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그렇게 좀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동선공개를 안 하는 것은 뭐 확진자가 지나갔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구나, 잘 방역도 잘했고 그 이후에 대처 잘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고 혼자나 내부분들 그 관련된 분들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해서 그 이후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뭐 지금 방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마음도 심리적인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소독 완료하고 그 일정 시간,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재난문자상으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거는 문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런 문자 말고 그 시 홈페이지나 네, 네 홈페이지를 좀 알겠습니다. 거기다 그걸 다 어떻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조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또 뭐 계속 커지면 부정으로 네. 커지면 이천이 사실 확진자가 계속 확대되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 지금 소장님께서 되게 저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코로나 우리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내년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까지 이제 시민들이 그거를 뭐 접종을 한다면 내년 뭐 빨라야 상반기잖아요. 네. 네. 이천 정부 발표는 그런데 이천시에서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뭐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백신 가지고는 사실은 이천에서 별도로 로드맵 작성을 하기가 어렵고요. 중앙 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백신 공급 자체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설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중앙정부 시책에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뭐 딱딱 정해져 있겠네요. 어떤 분들 먼저 나오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 가장 1순위가 의료진이고요. 2순위가 아마 치료대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수용자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순위가 될 거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좀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간적인 네 그렇습니다.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시민들이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무료 접종 대상이고요. 일반 시민이 맞으려고 해도 일단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상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